어젯밤에 그 147구의 국군 유해 송환하는 장면 보신 분들 많은데 6.25 70주년 행사를 국군 유해 송환 쇼로 극적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역시 탁현민이구나. 비행기 갖다 놓고요. 밤에 그걸 했는데 3년간 6.25 기념식에 한 번도 국군 통수권자로 나타나지 않다가 어제 밤에 서울공항에서 멋진 쇼를 연출했습니다. 낮에까지 문재인이 참석한다는 일정을 공개 안 하다가 극적인 효과를 연출했는데요. 역시 탁현민이다. 좋다 이겁니다. 보여주기 쇼 잘하는 문정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러나 저는 어저께 그 중계를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왜 6.25 70주년 행사를 야밤에 합니까? 국가기념일 행사가 뭐 예능쇼예요? 미스터 트롯이에요? 국군 유해 송환을 그렇게 활용하고 악용해도 됩니까? 진정성이 있어야죠. 연출입니까? 6.25가 무슨 예능이에요? 300만 동포가 죽었고요. 피 끓는 우리 국군 청년이 20만 명 희생됐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된 잊지 못할 아픔의 역사의 날인데 70년이 됐어요. 70주년 행사예요. 그리고 6.25가 밤에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쳐들어왔어요. 하려면 새벽에 하든지 보통 국가기념일 행사는 아침 9시나 10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광복절 행사 등 뭐든 70주년 행사예요. 왜 야밤에 해?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데 그 비행기 갖다 놓고 빔 프로젝트처럼 영상 쇼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쫙 무궁화 뭐 이렇게 다 뭐 영웅에게 뭐 하면서 그 영상 쇼 보이시죠? 이게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데 마치 이제 빔 프로젝트 이렇게 쏘는 것 같은데 요거 연출하기 위해서 밤에 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아침이나 낮에 했으면 영상 그거 쏴봐야 비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연출을 위해서 굳이 밤에 극적으로 탁현민이 요 영상 쇼를 연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70주년 행사를 극적인 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그걸 보면서 우리 와이프도 그러더라고요. 아 멋지다. 대부분 국민들 아 멋지네. 한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야 이 자들이 6.25 70주년 행사도 이렇게 쇼를 하는구나. 연출을 하는구나. 진솔하게 그 6.25를 70년을 진짜 기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 얼마나 예행 연습을 또 했는지 일사불란하게 그냥 어휴 무서울 정도로요. 그 장면 장면이 무서울 정도로 연출을 해놨더라고.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애국 우파 우리 마누라도 거기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휘까닥 넘어갔을 겁니까? 멋있네. 연출해. 그런데 6.25가 그런 의미입니까? 147구의 국군 유해를 그렇게 이용해도 됩니까? 저는 무섭다는 느낌을 들고요. 마치 현대판 제사를 제사는 왜 밤에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무슨 영상쇼로 영상 구술하는 겁니까? 그리고요.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과연 147구의 유해 송환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래서 이런 쇼를 야밤에 하면서 멋지게 연출할 수 있나. 147구의 유해도요. 미국이 북한 김정은하고 협박하고 협상하고 해서 유해 송환을 받아낸 거예요. 그 받아낸 것 중에 미국군 유해는 자기네들이 모셔가고 미국에서 나머지 분류해보니 DNA 검사하고 해보니 한국군 유해가 나온 거예요. 그게 147구예요. 그거 한국한테 돌려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얻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치 그냥 문재인이 앞장서서 다 찾아오고 옆에서 김정숙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습니까? 야밤에 별로 어려운 거 안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미국에게 감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감사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유해를 모셔와야죠. 어떻게 6.25 70주년 행사에 6.25를 희석시키고 6.25 왜 그랬습니까? 누가 쳐들어왔어요?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이 획책해서 그렇게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 유해 송환받았다 유해 뭐 찾아온 우리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의미를 희석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정치 선전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70년 전 그 국군과 국민의 희생이 누구 때문에 저질러진 일이에요? 김일성 그자가 원수 아니에요. 모택동 그자가 원수고요. 스탈린이 획책해서 그자가 원수고요. 그리고 그자들과 싸운 미군의 희생은 얼마나 컸어요. 그리고 16개국 유엔군 참전국들의 그 희생 그 고마움 그런 걸 기려야지. 외교정치로는 한미동맹 다 흔들어놓고 원수인 김일성의 손자하고 놀아나느라고 크 아부하고 욕쳐 드시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협력 평화 얘기만 하다가 147구의 유해 앞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래놓고 어떻게 그 송환 쇼를 야밤에 70주년 행사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147구의 유해를 보면서 섬뜩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저분들이 저렇게 쇼의 조연으로 전락하는구나. 마치 모시는 것처럼 하는데 두드러지는 거는 문정부, 문재인과 김정수, 그 다음에 이렇게 비행기 갖다 놓고 영상 연출하는 탁현민에 의한 그 쇼로 여태까지 북군 유해에 대한 반환 노력 하나도 안 하다가 김정은에게, 김정일에게 한 번도 뭐 대놓고 얘기한 적 있어요? 용기 있게 말한 적 있어요? 유해 송환해달라고? 미국이 찾아온 거 어부지리 얻어놓고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죠. 이제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다가. 유해는커녕 지금 국군 포로들 한마디 했어요?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 포로들이라도 모셔올 라고 노력했어요? 어따 대고 야밤쇼야. 아무 말 못하다가 패권국 미국은요 한국의 유해 송환을 위해서 국가가 총력전을 펼칩니다. 끝끝내 찾아와요. 그래놓고 야밤쇼 안 해. 보십시오 이 장면 진솔하잖아요. 이렇게 모셔와요. 거긴 뭐 쇼할 줄 모르고 거긴 돈이 없어요. 거긴 무슨 뭐 비행기 없어요. 서울공항 같은 공항이 없어요. 거기 빔 프로젝트 이런 거 쏠 줄 몰라요. 걔네들이 쇼하면 미국이에요. 헐리우드 쇼 못 봐요? 아카데미 시상식 얼마나 잘해. 할라면 기가 막히게 하지. 진솔하게 유해를 모셔오잖아. 성적이 딱 떠서. 어제 같이 TV 보는 옆에서 우리 와이프가 탄성을 저지르는 거 보고 가슴이 먹먹해서 한마디 할래 하다가 부부싸움 날 것 같아서 많이 있다가 저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갔겠나. 순진한 우리 와이프도 넘어갔는데 기가 막혀서 이런 방송을 합니다. 이 정부의 진정성을 기대도 안 했지만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무섭습니다. 다시는 6.25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힘을 기르고요. 한미동맹 끈히 지켜야 되고요. 우리 국민의 의지로 애국심으로 이 나라 다시는 찬탈당하지 않게 뭉쳐야 되겠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